오늘은 어떤 사연일까요? 만나보시죠. 30개월 남아를 둔 아빠입니다. 한창 배변 훈련 중인데 소변은 이제 잘 가립니다. 그런데 대변을 변기에서 안 하고 자꾸 바닥에 쪼그려 앉아서 하려고 해요. 어떻게 해주는 게 좋을까요? 이순영 소장의 톡톡 육아. 자, 이번 영상에서는요, 일반적인 배변 양상을 소개하고 사연 속 아이처럼 변기에 앉는 것을 거부하는 그런 상황에 초점을 두어서 설명드릴게요. 영유아 배변 양상 2의 첫 번째, 일반적으로 소변보다는 대변을 먼저 가린다. 자, 쪼르륵 흐르는 소변보다 묵직한 대변이 나오려고 할 때 밀어내는 느낌이 훨씬 강하기 때문에요. 대변 마렵다, 대변이 나오려고 한다. 이런 변이를 훨씬 쉽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하루에 대변보다는 소변을 훨씬 자주 보기 때문에 소변을 완전히 가리려면 수많은 실수를 경험해야 되죠. 그래서 모든 순간 성공할 수 있어야 소변 가리기가 성공. 그러니 대변보다 소변이 좀 더 어려운 거죠. 영유아 배변 양상 2의 두 번째, 배변 양상은 개인차가 있고 남아 여아 차이도 있다. 자, 일반적으로 소변보다는 대변을 먼저 가린다고 했어요. 하지만 오늘 사연 속 아이처럼요, 소변을 먼저 가리는 아이도 있어요. 이게 바로 개인차죠. 그런데 또 남녀 차이도 있답니다. 기저귀에 그냥 배변을 할 때는 아이들 남자 여자 별 차이가 없어요. 하지만 기저귀에서 변기로 또 기저귀를 떼고 팬티로 옮겨갈 때는 남녀 차이가 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남자아이는요, 소변 누는 방법이 간단하죠. 그래서 여아들보다 수월하게 소변을 가립니다. 자, 그런데 또 남아든 여아든 대변을 성공할 때는요, 공통적으로 중대 미션을 통과해야만 해요. 영유아 배변 양상이의 세 번째, 변기에 앉기는 남아 여아 모두에게 어려운 미션이다. 오늘 사연 속 남자아이는 어떻게 했나요? 대변을 변기에 안 하고 자꾸만 바닥에 쪼그리고 앉아서 하려고 해요.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자,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아이는요, 이제 그래도 배변 훈련 막바지인 것 같아요. 대변도 소변도 똥, 오줌 모두 잘 가리는 것 같은데 왜 자꾸 변기에 앉지 않고 바닥에 쪼그리는 걸까요? 남자아이들은요, 그동안 편안하게 서서 소변을 보았기 때문에요, 대변을 보려고 변기에 앉아라, 참 어색합니다.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요, 대변이 마렵다 이게 느껴지면요, 대변을 잘 가리던 아이도요, 얼른 빨리 기저귀 달라고, 기저귀 채워달라고 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럼 기저귀를 차고 서서 대변을 보는 거죠. 그만큼 변기를 거부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요, 꼭 생각해봐야 할 핵심 포인트가 있습니다. 아이는 왜 변기에 앉기를 거부할까? 변기 가운데 뚫려 있는 구멍이 불안감, 두려움을 조성한다. 자, 변기에 앉기를 거부하는 대부분의 아이는요, 변기 가운데 구멍에 빠질까봐 불안한 거예요. 대변을 볼 때는요, 관략근에 힘을 줘서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허공에 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 입장에서는요, 뭐지? 이런 기분 처음인데? 이상한데? 하면서 힘을 제대로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사연의 아이는요, 자기만의 편안한 방법을 찾았더라고요. 변기가 아닌 바닥에 쪼그리고 앉아서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배변 훈련 중에 변기를 거부하는 아이들은 정말 많거든요. 어떻게 이런 아이들 도와줄 수 있을까요? 자, 첫 번째입니다.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주는 아기용 변기를 좀 더 사용하세요. 아무리 화장실 변기에다가 아기용 변기 커버를 끼웠다고 해도요,
키가 1m도 안 돼요. 그런 아이에게 변기는요, 너무 높습니다. 발이 땅에 닿지 않아요. 바닥에 닿지 않아서 대롱대롱 해야 돼요.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렇게 첫 번째 방법을 쓰면서도 동시에 두 번째 인형놀이를 통해서요, 화장실 변기 구멍에 앉아도 빠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자, 커다란 변기 구멍에다가 유아용 변기 커버를 씌우고요, 인형을 앉히는 거죠. 자, 이때 인형은요, 아이가 잡게 해주세요. 그리고 엄마랑 함께 응가 힘을 주어 리듬감 있게 말해보는 거예요. 응가. 자, 인형 엉덩이를 휴지로 닦은 후에 물도 내려보고요. 자, 그런데요, 이때 엄마가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어요. 이렇게 변을 잘 본 인형에게요, 마구마구 칭찬을 날려주는 거예요. 잘했다, 멋지다, 최고다. 이렇게 인형 똥누기 놀이를 반복하다 보면요, 아이가 가만 보죠. 구멍에 빠지지 않는구나. 어? 그럼 나도 한번 해볼까? 라는 마음이 생깁니다. 자, 인형놀이뿐만 아니라요, 부모가 대변 보는 모습을 아이에게 직접 보여주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엄마 아빠 힘내라고 손도 좀 잡아달라고 해주세요. 다음 세 번째, 변이 되직해서 변기 앉길 거부하는 아이라면 힘을 좀 덜 줘도 되게 도와주세요. 어떻게 도와주냐고요? 자, 대변 보기 전에 배변 활동을 돕는 음식, 채소, 과일, 또 과일 주스, 물 충분히 제공해 주세요. 귀에 쏙쏙, 머리에 콕콕. 이순영 소장의 톡톡 육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말고 꾹꾹꾹.